서울 등 외부에 반입되는 오염된 토사를 이천시 농지의 마구잡이로 성토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천시 신둔면 소정이 일대 약 만여평 농지에 오염된 토사를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고 밝힌 A씨는 농지가 이 동네 이장과 또 다른 사람의 땅인데 성토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농지이고 2m 이하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 확인 결과 좋기 4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이렇게 2m 이상 더 높이 성토할 경우 이천시의 개발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걸을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용해 성토하고 불법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농지를 지나던 주민은 이 사람들이 여기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시커먼 흙을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오염된 토사는 토양오염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처리업체로 들어가야 하나. 처리 비용보다는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이천 농지 여기저기에 매립하고 버려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문제 되겠는데? 이게 봐야 되는 건데, 처리해서. 토양이 아니고, 동네에서 여기, 그, 농지 말아요. 아, 이장이 땅을 내버려요. 이장이 땅을. 이게 지금 다 농지잖아요, 농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농지가 여기저기 오염된 토사가 버려지는데도 이천시 환경보호관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시청에 제보해도 서류를 확인해보고 현장을 가보려고 했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전화 응대하는 등 이천시 환경보호관은 현실을 무시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